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뷰티 클래스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요즘 즐겨하는 가벼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메이크업도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거를 먼저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이게 아직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예전에 사둔 거거든요.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할 때좀 매끈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오늘 스킨케어도 엄청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당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촉촉한 베이스 같은 거를 깔아두면 메이크업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약간 유분감이 느껴지는 타입인데 끈적거리진 않아요. 나서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선베이스를 사용할게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요즘에 쓰기에도 좋더라고요. 백탁 싫어하는 분들은 데일리 선크림으로 바르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쿠션을 쓸게요. 얘가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라서 지금이 지나면 저는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컬러도 되게 예쁘고 컬러톤이 4개인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뽀얀 느낌의 색감들이었어요. 시간 지났을 때 조금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주의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얘는 중요한 게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조금 많이 바르면 좀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요즘은 이런 얇으면서도 커버력 높은 제형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바르고 다크서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컨실러로 커버하겠습니다. 이거를 커버하겠다고 이 쿠션을 조금 올리고 하다 보면 이런 데는 또 끼어가지고 쿠션은 정말 그냥 베이스 까는 용도로만 쓰고 따로 컨실러 쓰는 게 경계 부분을 브러쉬로 살짝 펴준 다음에 쿠션으로 두드려야지 커버력 그대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요. 아니, 쿠션이란다. 퍼프로 두드려야지. 파우더를 쓸게요.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일단 요 퍼프에다가 잘 먹여서 눈두덩이를 아주 꼼꼼하게 눌러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파우더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안 바른 것처럼 발려요. 진짜 매끈매끈해요. 너무 신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파우더 중에 하나예요. 브러쉬해서 얼굴 전체를 그냥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적당히 보송해지면서 되게 원래 내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뭘 바른 느낌보다는 원래 내 피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오늘 브로우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쓰겠습니다. 이게 또 파우더 입자가 굵은 제품을 쓰면 눈썹 이렇게 빗었을 때 하얗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자가 고운 걸 쓰면 눈썹을 빗어도 막 하얗게 파우더 뭉친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사각사각 그려지는 브로우인데 사각사각 하면서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뻣뻣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쉐딩은 요거. 여기에서도 이 밝은 컬러만 사용을 해서 콧대 음영 진짜 살짝만 잡아주고 갈수록 그냥 가벼운 느낌의 색감도 많이 안 넣고 이런 걸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컬러로 턱 라인 살짝만. 이거 릴리바이레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너무 귀엽죠? 이 진짜 키보드 같은 디테일이 있는 팔레트예요. 이게 약간 쫀득쫀득한 제형이라서 밀착도 되게 잘 돼요. 베이스를 한겹 깔아줄게요. 눈두덩 전체에 그냥 가볍게. 이게 색감이 많이 올라오는 컬러는 아니라서. 근데 릴리바이레드 팔레트가 저는 그 예전에 99짜리 섀도우 이렇게 네모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면서 잘 썼어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형은 그거랑 좀 달라요. 걔는 약간 물기가 없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물기 있는 것처럼 쫀득쫀득해가지고 손으로 바르기엔 이게 더 편해요. A라고 음각이 돼 있거든요. 쌍꺼풀 안쪽으로 음영을 한겹 넣고 컬러감도 되게 그림자처럼 물들이듯이 싹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너무 진하게 하진 않을 거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사용해가지고
눈 끝쪽에만 음영을 살짝 영역을 잡은 다음에 그냥 이 브러쉬 그대로 위로 이렇게 피면 돼요. 그리고 가장 진한 컬러를 납작한 브러쉬에 해가지고 라인처럼. 아니, 이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이크라운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브러쉬거든요. 모질도 되게 부드럽고 빨아도 망가지지 않고 이런 작은 브러쉬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브러쉬예요. 마블링 되어 있는 것 같은 펄을 손에 살짝 해가지고 눈두덩에 콕 찍어주고요. 이게 펄도 한 번에 많이 묻어나오는 타입이 아니라서 은은한 메이크업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이거 이번에는 웜톤 컬러로 해가지고 그림자를 그리고 밝은 컬러로 위에 살짝 이렇게 이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심오한 바닐라 샴페인 같은 펄을 베이스 깔아놓은 데 위에다가 한번 톡 얹어줍니다.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쓸게요. 눈꼬리 아까 그려졌던 거 따라서 어디서부터 잘못 그린 걸까? 뭔가 잘못됐거든요? 이 진한 컬러랑 이번엔 이 가운데 컬러랑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위로 살짝 블렌딩 할게요. 고무가 없어가지고 바꾸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루나 뷰러. 이것만큼 속눈썹이 진짜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없는데 이거 예전에 개봉해두고 안 쓰다가 최근에 한번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속눈썹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엮어주는 느낌이라서 아이돌 속눈썹 같은 그런 느낌을 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는 조금 차분한 듯, 화사한 듯한 요런 컬러. 볼 가운데만 콕 올릴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아, 오늘 더라퓨즈 뷰티 클래스를 가는 거니까 더라퓨즈 립스틱이 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릅시다. 이게 로즈 플레저, 이게 피치 크러쉬, 시그니처 컬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런 가로수길 컬러. 제가 오늘 가는 데가 가로수길이거든요. 그래요, 가로수길을 바를래요. 근데 얘는 지속력이 좀 별로예요. 쫀쫀하게 약간 붙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주 막쫙 밀착돼가지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번 발라서 이렇게 좀 연하게 올라온 거고 두세 번 바르면은 진짜 쨍한 레드립처럼도 연출할 수 있어요. 픽서 뿌려야 돼요. 아까 픽서 안 뿌렸으니까.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머리도 정리를 살짝 하고 왔는데요. 앞머리가 생겼습니다. 원래 자켓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자켓이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 다 했으니까 나가볼게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